뭐야? 승아 언니 꽃팔때왜안 왔어요? 나 왕따 당했잖아, 그때. 진짜 그때 나도 어이가 없었어. 나는 나한테 연락을 안 줬어요, 언니들이.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인스타 보고 알았어. 내가 은따인가 봐, 은따. 난 되게 서운했잖아, 나도. 그래서 진짜 얼탱방구 없다. 왜날안 데려갔냐 했더니, 아니, 하는 줄은 알았어.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해서 가겠지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진짜 짜증났어. 오락하러 갔냐고? 아니? 무슨 오락을 하러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언니들이 잘못했죠. 나를 빼놓고 갔어. 팬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조현영 진짜 방송 보다가 이걸로 보니까 신기하다. 그래요? 처음 보셨나 보네. 어려서 그랬나, 왜 딸을. 아니, 농담이에요. 어제 지숙 쉬고 봄? 어제 쉬고 실시간으로 못 보고 기사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캡처해가지고 놀렸어요. 단체 카톡에. 죄송해요. 죄송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난 눈썹 화장 안한거 보는 게더 신기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눈썹 화장? 눈썹 화장 안한 건데? 이게 신기하다고? 그래, 나 이거 눈썹이 워낙 진해서 눈썹을 굳이 막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별 차이가 없어. Please, hi in English. Hi. 유튜브 업데이트 오늘 아마 저녁쯤에 할 거예요. 저녁 한 7, 8시? 7, 8시쯤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봐주실 건가요? 업로드 하면? 아니, 근데 요새 올려도 약간 조회수가 안 나와. 올려도. 유튜브 올려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 아, 눈화장. 연한 거. 이런 게 신기하다고. 구독하러 가야겠다. 네, 구독해주세요. 특급 게스트를 섭외? 누구 섭외해? 내가 근데 친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현영님 팬미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진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편집자님과 어떻게 된 거임? 친구분들과 싸운 거예요. 아니요, 전혀 싸운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해주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저를 이제 케어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저 스스로 편집을 배워서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전에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러면 이참에 그냥 너네는 너네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나대로 이제 열심히 꾸려나가 보겠다 한 거죠. 지금도 가끔 만나요. 안 싸웠어. 현영님 만나면 사진 찍어주시나요? 네. 제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요. 신박한 릴레이 캠페인 영상 하나 찍는 게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조현영이랑 소통하는 게 신기함. 지킬 앤 하이드 해너님 섭외해서 뮤지컬 한 소절 부르면 조회수 좀 나오지 않을까? 요새 지방 공연 다녀서 바빠요, 해나가. 혼다 히토미? 혼다 히토미가 누구예요? 혼다 히토미 예쁘신가요? 김재경 누나 요즘 뭐해요? 요새 뭐 촬영하겠죠? 포로리 인형 좋아하세요? 저 인형 두 개가 하나는 포로리고 하나는 마시마로인데. 제가 인형 뽑기로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 여자 연예인 중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다 이쁘죠. 연예인분, 여자분, 연예인분들 다 이쁘시죠. 이분, 신고. 반가워요. 뭘 알았어? 나은 씨 근황을 나은 씨한테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아이, 저는 곧 끝나요. 드디어 퇴근입니다. 퇴근을 굉장히 좀 일찍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찍 하시네요? 그죠? 아닌가? 퇴근 일찍 하시네요. 일하고 있는데 언니 표정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약간 기가 빨렸어, 내가 지금. 아, 어린이집 다니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면 좀 일찍 끝나시겠다. 아, 소리도 못 듣고 있다고? 그럼 내가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어머머. 잉글리시 아이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아이 캔 잉글리시 베리 웰. 오이 같아요? 오이 같다고? 월요일부터 봐서 좋아요. 저도요. 엊그제 승아씨 뵙고 왔는데 라방으로라도 현영씨도 보니 좋아요. 기가 세 보여요. 그래요? 기가 세 보인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거 요새 제가 키우는 행운목이라는 나무예요. 이쁘죠? 이게 원래 요만큼 있을 때 사왔는데 지금 벌써 요만하게 자랐어요. 언니 노래 콘텐츠 신청곡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네.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저랑 어울리는 게 있다면 제가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백예린님 노래? 그래? 백예린님 노래 중에 뭐 있지? 물은 언제 한 번씩 줘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이제 줄 때 됐어. 키우기 쉽나요? 네. 이거 그냥 물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돼요. 나무예요, 나무. 행운목. 그리고 여기 이건 재경 언니가 저한테 분양해 줬어요. 식물에도 이름을 지어줬나요? 아니 아직 안 지어줬는데 뭐 이름 뭐 지어줄까요? 린 노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린 노래. 전화가 왔네. 현영님 팬 선물 보낼 수 있는 곳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를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 딱히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를 간다거나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 더보